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0만원으로 5천억원 만들기. 이번 영상은 연도별 있었던 이슈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이며 회사의 규모,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대규모 매각 시 주가 폭락, 대규모 매수 시 주가 폭등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2000년 1월로 돌아가 100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에 투자하실 건가요?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2000년도에 이 100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겁니다. 당시엔 국제전화 요금이 굉장히 비싸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흔했지만 새로운 기술은 다이얼 패드라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내놓는다 하여 1999년 10월 1890원이었던 주가가 2000년 3월 초 28만 2천원으로 뛰어 자그마치 149.2배가 뛰거든요. 맞아요,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도준이 고모 물먹인 그 주식이야기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28만 2천원까지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나마 가격이 떨어진 2000년 1월 우린 새로운 기술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구매해 최정점을 찍기 전인 3월 초 24만원에 판매할 겁니다. 그렇게 두 배의 수익을 내게 되죠. 동년 4월에는 유니텍전자 주식을 구매할 겁니다. 이 주식이 바로 작전주의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개미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세력들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몇 안 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지금이 주가 단기 저점, 황지주 등의 조작글을 도배해 개미 투자자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게 되죠. MP3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유니텍전자의 주식은 2000년 4월 한 주에 13,000원 정도 했지만 불과 한 달 뒤 53,000원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토대로 작전주에 올라타 보수적으로 3배의 수익을 볼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들어서는 가치주라는 주식에 집중할 건데요. 당시는 1997년 외환위기, 일명 IMF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닷컴버블이 꺼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때 폭풍의 눈에 있는 태평양의 주식 현 아모레퍼시픽의 주식을 구매할 겁니다. 연초 27,500원이었던 태평양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서 1년 뒤 2002년 3월엔 18만원까지 떡상하게 되거든요. 우린 태평양의 주식을 3만원에 구매해 15만원 정도에 판매할 겁니다. 여기서 5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죠. 드디어 대망의 2003년 4월 12일 미래만 알고 있다면 한탕 거하게 챙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로또 당첨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경기 침체 속 사람들은 꿈같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간절했고 그 여파는 로또의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였는데 아니 글쎄 18회 당첨자가 없네? 그렇게 로또 당첨 금액이 2월 되게 되죠. 그리고 19회 당첨자는 단 한 명. 그렇게 얻은 당첨 금액이 무려 407억 2296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4월 11일 6, 30, 38, 39, 40, 43 보너스 번호 26 이 번호를 왜 얻었다가 로또에 당첨됩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 투자하면 더 이상 컨텐츠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마지막 금액에 더해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3천만원으로 시작해 2004년 말에는 의류형 심지 제조업체인 동일 패브릭의 주식을 구매합니다. 이 주식을 구매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국의 바이오벤처 바이럴 지노믹스에 피인수되어 상호명을 VGX 인터내셔널로 바꾼 뒤 주가가 폭등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바이오벤처 바이럴 지노믹스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불리던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었고 개발만 된다면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이 분명했기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최고의 벤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동일 패브릭엔 이러한 기대감이 투영되어 우리가 팔기 전까지 상한가만 40회가 넘게 치는 역사를 쓰게 되죠. 2004년 말 5230원이었던 주가가 2005년 말에는 4만 600원, 2006년 1월에는 38만원으로 13개월 만에 무려 72.3배나 오르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딱 60배만 먹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우리는 루버라는 회사의 주식을 천천히 매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주수도가 차린 다단계 회사 JU그룹과 몇몇 세력이 연합해 역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들은 저점일 때 주식을 매집한 뒤 JU그룹의 다단계 회원들을 대거 투입시켜 주가를 펌핑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회원들을 이용해 다른 일반인들도 루버라는 주식을 구매하게끔 부추겼고 이는 곧 거래량의 상승과 수익률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를 직관하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은 연이은 주가 상승 소식을 듣고 루버 주식을 마구잡이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10월에 1100원대였던 루버의 주가는 2007년 4월 16일 51,400원까지 급등하게 되죠. 수익률만 따졌을 때 자그마치 50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몰빵 투자를 할 겁니다. 2006년 7월 1000원대에 루버 주식을 천천히 매집하기 시작해 2007년 3월 말이 되면 천천히 매각해 약 30배의 돈을 벌 겁니다. 그렇게 540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우린 이때부터 17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 테마주들을 구매할 겁니다. 우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 관련된 주식을 구매할 건데요. 이와 공영, 특수건설, 사모건설, 동신건설, 홈센터 등의 주식을 구매할 겁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고 관련 공사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죠. 이명박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도 덩달아
따라 솟구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오른 대장주 이와 공영을 예시로 들자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주가가 폭등했으며 약 4개월 만에 2472.5%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7년 8월 2일 2620원이었던 주가가 같은 해 12월 7일 67,400원으로 떡상했을 정도였죠. 이와 공영 외에 다른 주식도 주가가 5배는 거뜬하게 오르게 되죠. 우리는 이 기회를 틈타 이명박 테마주로 떠오를 회사들의 분산 투자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매각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4배의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2008년에 들어서서는 미국발 전세계 경제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정책 변화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면서 빚을 내서 집을 샀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대출 이자보다 훨씬 커져 마구잡이식 투기가 이어졌고 이 대출 채권을 증권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팔기까지 했지만 경제 상황의 변화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집값이 폭락해 너도 나도 망해버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대의 금융위기로서 이 여파는 미국의 거대 증권사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질 정도였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 모은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합니다. 2007년 12월 기준 1달러당 930원 정도의 말이죠. 그리고 예상하셨듯 달러는 2008년 말 1497원까지 떡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달러를 1350원대에 모두 환전해 불과 1년 사이에 자산을 1.3배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미국발 경제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주가에도 크게 반영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주식까지 가격이 떡락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던 2009년 초 우리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주식을 가진 돈을 모두 써서 매수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져 급락한 대형주들의 주가가 차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관련 종목과 정보기술 관련 블루칩 주식들은 연초 저점이었던 가격 대비 연말까지 200%가 넘게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대기업의 주식들에 분산 투자하여 두 배의 수익률을 기록할 겁니다. 여기에 2003년 당첨된 로또 금액 407억 2296만원,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를 제외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약 268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더해주면 드디어 5천억원! 이렇게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만원을 5천억원으로 불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50만 배 불리기에 성공한 것이죠? 라는 망상을 또 해버렸습니다. 끝!